6월의 편지 시인 윤도영. 6월에는 편지를 적겠습니다. 푸른 들판처럼 싱싱한 내 그리움을 몽땅 꺼내놓고 초록 편지를 적겠습니다. 미소도 있을 테고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마음 가는 대로 적어지게 그냥 두어야 하겠습니다. 편지를 다 적고 나면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. 적힌 대로 보내겠습니다. 편지를 적고 있는 지금 보고 싶어 눈물이 핑 도는 이 순간에도 편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. 6월에는 적힌 대로 그대에게 보낼 초록 편지를 적겠습니다. 답장 대신 그대의 미소를 생각하며 바람편에 그 편지를 보내겠습니다.